확실히 20년 전 맛하고 완전 다르다. 근데 군대리라 이 햄버거의 특징이 그거 같지 않아요? 딸기잼? 볼게. 근데 저거 진짜 별미일 것 같아요. 보통 햄버거에는 딸기잼을 넣지를 않아. 그렇지, 안 넣죠. 야, 우리 신메뉴로 딸기잼 넣어서 군대리아 만들자. 그거 잘 팔릴 것 같아요, 저거. 잘 팔릴 것 같아요. 네. 잘 팔려. 괜찮다. 완전 옛날식으로. 지영아, 머릿속에. 군대리아는 다른 전국의 유품 다 메뉴 똑같잖아. 맞아. 네. 아,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이게 50만이잖아. 50만. 와, 그거를 생산하려면 어마어마. 아, 우리 그거 잘할 수 있는데. 저희가 납품하면 50만. 납품? 야, 이거 큰 사업이다. 한 달에 4번. 와, 4번이면 50만 장병이. 그러면 우리가 햄버거 9,000원이니까. 그거 계산하려면 집에 못 가요. 액수가 어마어마하다, 이거. 야, 이거 이 정도로 팔리면은 우리가 지금 업계 세계 3위 안에 드는 거. 와. 업계 3위 안에 들 수 있어, 이거. 지금 연대장님 직접 만나 뵙고 한번 딜 한번 해봐야 되는데. 연대장님은 있긴 있는 거예요? 그래서 연대장님 언제 만나는 거야? 신선처럼 얘기를 하니까.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를 다 지금 관찰하고 계시죠. 언제 만나냐고. 아유.